자, 방송계 지니어스 홈즈의 지방특화 코디 장동민 씨. 자, 매물 고르는 안목이 뛰어난 센스 있는 방송인 양세찬 씨. 자취 2년차 배우이자 지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이유진 씨. 자, 집 보러 왔는 대호에서 오늘은 상 받으러 왔는 대호 김대호 씨. 역세권이 하는 양세권, 집 잘 보는 남자 예능감 폭발하는 양세형 씨.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점주 팀 모였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시선 넘어주십시오. 자, 경험이 있는 우리 아티스트 있으시고, 지금 나 그렇죠. 시그니처 포즈. 너무 좋아요. 예. 팀워크 이렇습니다. 구해주점주 팀의 매력 넘치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센터 한번 갈까요? 네, 기자님들. 구해줘 홈즈. 네. 자, 반대편 한번 더 가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구해줘. 양세형 씨, 네, 마이크 받으시죠. 홈즈 네. 자랑해 주십시오. 네. 저희 홈즈도 지금 5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재미도 재미지만은 저는 홈즈 같은 프로그램이야말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그에 맞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역시 저희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시청자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요즘 어떻게 집 구조나 이런 것들 변경이 있는지 저희가 세세하게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대호 씨, 네, 마이크 받으시고요. 오늘 뭐 정말 다작을 하셨습니다. MBC 아들이니까. 나혼산, 뭐 고종지, 뭐 잠시 후에 솔로 동창회 학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들마다 특별할 텐데 구해줌주는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서 홈즈 안에 있는 집 보러 왔는 대호를 통해서 귀촌 또 귀여를 원하는 분들께 많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그 정보를 받는 분들이 또 재밌게 봤다고 전해주셔서 저는 항상 재미있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2024년에도 재미있는 집 또 행복한 집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양세찬 씨, 예. 네. 여러 가지 또 친한 아티스트 많으시고. 예. 또 구해점주에서도 아주 친형도 있으시고. 예. 아주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이 특별하죠. 예, 형이랑에서 너무나 특별하고. 5년 동안 이제 홈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또 홈즈에서도 이제 신인상 후보에 또 우리 유진이라도 대호 형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네. 홈즈에서 신인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강합니다. 강해요? 예, 강합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서 네. 지금 양쪽이 지금 기운이 좋거든요. 박나래 씨도 최우수상 후보 아니신가요? 예. 우리 마음에 늘 영원한 대상이지만. 네네네네. 어떻게든 상 받은 게 아무튼 오늘은 이제 홈즈에서는 신인상 우리 여기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큽니다.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유진 씨. 네. 아, 예. 뭐 정말 빛납니다. 예. 보세요. 집합 박사님들. 24년에도 구해줘 홈즈. 와, 예, 역시 꽃미남 미소. 오늘 시상식이 네네. 처음이실 텐데 어떻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네. 제가 이제 연예대상은 또 처음 와가지고 되게 낯설고 많이 떨리는데 제가 이렇게 고정으로 예능을 하는 것도 이번이 홈즈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다행히 너무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첫 연예대상 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나래 씨, 네. 저희는 이제 2024년에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뜨겁게 발품을 팔 예정이고요. 오늘 뭐 제 의상은 예, 원룸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의리, 풀옵션을 강남에서 장착했죠. 예. 푸른 곰팡이 아니고요. 예. 체감이 잘 들어오고, 예, 모든 의뢰인들의, 예, 수업부 아니고요. 아, 예. 전용 오원소 나...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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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소 아니고요. 자, 우리 쓰레기통 쓰레기통 아니고요. 예. 뒤집었습니까? 쇳덩굴이 예. 아닙니다. 풍뎅이 아닙니다. 예.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이 집들을 의뢰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발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동민 씨, 예, 뭐 네. 맏형으로서 또 아유, 반갑습니다. 네. 홈즈 하면서 진짜 다들 이 현장에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다들 고생들도 많고 그런데 그만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또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너무나도 즐겁고요. 내년에도 또 홈즈 많이 열심히 저희가 뛸 테니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민 씨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네. 집에서 보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네. 네.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죠. 예. 아, 예. 뭐 저기 이거 생중계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어디선가 생중계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또 둘째가 나와가지고 예. 오늘 구혜주 홈즈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첫째도 이쁘게 낳고 또 둘째까지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나오는데 예. 홈즈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이 계속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보 사랑하고 순산하고요. 우리 또 셋째도 예,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오. 자, 사랑해요. 뭐 여기서 특별하게 또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구혜주 홈즈 좋은 기억으로 예. 23년의 특별한 시간을 또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박내리 씨 뭐 예 하실 말씀 없으시죠? 감사하죠. 인사드리고 제가 퇴장 안내해 주시죠.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